인정하라고 합니다. 오늘 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런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는 20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. 제가 해외에서 살면서 느낀 점은 우리 모국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지 교민들도 당당하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예전에는 한국에 제가 20년 전에 왔다 그러면 뭐 Are you from South or North Korea? 라고 물어볼 정도로 남한, 북한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경제와 문화 강국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려면 남북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일제강점기와 6.25 겪으신 부모님으로부터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고 자랐는데요. 사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한동안 통일에 대한 생각도 희미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.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됐고요.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처음 문 대통령님께서 방미하셨을 때 제외 동포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 제외 동포들이 해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몸은 모국에서 멀리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모국을 우리 조국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